자, 약발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나 그거 안 켜고 했다. 잠깐만. 네. 이거 킨 상태에서 해도 돼? 아니요, 토큰이랑 네이트는 둘 다 꺼야 돼요. 다 끄고 켜야 돼? 네. 알았어. 아 디도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잠시만요. 또 제가 화이트 해커 출신이기 때문에. 네. 디도스 보내는 머저리 새끼들을 위해서. 못 보내게 하고 있어요. 연결하기 누르면 돼? 예. 얼마 썼나? 아 많이 남았네. 평생 쓰겠다. 갑시다. 시작합시다. 어, 문신충들에 대한 시선. 자유, 솔직. 오, 좋아요. 자, 도파민에 절여져 볼까? 연결 겁나 오래 걸리네, 이 방. 온 세상이 보송이로 가득 찼다 보며들었다. 아,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연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되면 서버 바꾸면 돼요. 아 그래? 네. 어 연결 안 되는데 랄피야? 어 서버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어. 바로 전용이 되나 모르겠네. 아 똥말이야. 똥 싸고 와야 되겠다. 앉아서 이거 세수 좀 해봐봐. 네. 금방 갔다 올게 여러분들. 아 똥말이야. 엉덩이가 따숩니다. 많이 따뜻해요 엉덩이가 지금. 뜨거워요 엉덩이가. 저도 차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살 돈 있으시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잘 되네요.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귀하다 랄프 약발 캐디가 어디가? 똥 싸고 온다 그랬나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였다. 역시 우리랄보. 랄프 약발 이거 귀한데. 네, 저 입이 거칠어서 안 돼요. 저 욕 안 하기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저 올해 욕하면 안 돼요. 설정됐어요. 잘 됐습니다. 너 씨, 튄 것 자기 전에 속으로 욕하잖아. 표출해 줘. 좀 기다려주세요. 똥이 똥꼬 때리고 내리고 다시 싸는 중이십니다. 태훈이 형 지금 변기 밑에서 꼬부기가 쏴주는 물대포에 가버리는 중. 영상이나 틀어놓을게요. 좀 걸리시나봐요. 영상 틀어놓을게요. 영상 보세요. 아 지금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오세요. 바로 안 틀게요. 동물원도 아니고 또 급하게 저곳에서 오면은 또 가거든요. 시원하게 비워내고 오세요. 그냥 풍으로 놀아요. 끊고 오면 안 돼요. 소통이나 하자. 이제 오신다니까. 네. 바로 자리 비켜드리도록.
자야 되는데 800개 때리고 진짜 켜자말게요. 코왕 항상 고마워요. 아,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제대로 샀어. 다비어스, 다비어스. 네. 잘 됩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어, 다비어스. 어우, 살겠다. 예. 미안합니다. 예, 손 씻었죠? 씻었어요. 예. 잔소리 왜 이렇게 해요? 아이씨, 정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다들? 아, 진짜. 사람 똥 싸보는데도 이렇게 말들이 많다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밤이 안 돌아와셔가지고 약간 제로님 사람 인사할 시간을 주셔야죠. 문신 좀 이바람들. 자, 그 무작정적인 예, 그 욕설이나 이런 건 좀 방장님께 좀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방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을 비번을 거시죠. 15명 방 수용 불가능하시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의견 내세우시는 분들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유명하신 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유명하세요? 아, 제가 뭐 유명하다고 이 방에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네, 방을 잠그진 않을게요. 그냥. 유세 부린 적 없으니 네. 여러분들 괜히 몰아가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이 잘 들었고요. 아. 맞습니다. 아,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신 우일신님. 네. 아, 진짜 진행자시면은 방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근데 방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아, 저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지랄한 사람 안 되친다고요? 아, 잘 듣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문신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문신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멋있는 사람도 있고 멋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문신충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한다라는 게 좀 약간 좀 안타깝고요. 저도 몸에 좀 문신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문신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굳이 문신충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네. 노래하는 코트님. 근데 네네. 혹시 남신이 있잖아요. 아, 봐봐요. 방장님, 방관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예, 손흥만님 말씀하세요. 문신 자체가 네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받는 게 불법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사실 뭐 불법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문신 자체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두운 면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지금 뭐 연예인분들 뭐 박재범 씨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문신을 했어요.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뭐 불법인데 불법을 자행하는 불법충들이라고 몰아가기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문신에 네. 굉장히 좋은 예시도 있어요. 상처를 가리기 위한 혹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문신,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새기는 것도 있고 태어난 자식을 이제 뭐 이니셜로 새기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문신충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싸잡아다 욕한다는 거는 아니 근데 문제가 생각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뭐 의미 부여하고 부모님 뭐 이름 쓰고 그런 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네. 생각해요. 굳이 위법적인 선에서 그거를 해야 되냐? 그냥 그거는 님 기준이죠. 우리 방장님의 기준이죠. 그거는 야. 그거 굳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면 되지 몸에다가 굳이 새겨야 그게 새겨지냐? 그거는 방장님 기준이죠. 왜 남의 자유를 억압하십니까? 그쵸. 이게 그 일단 잘못된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아니 방장님도 구타한 점 몸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줍니다.
어떤 피해를 줬죠? 피해를 위화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코트님도 목욕탕 그것도, 가면은 그것도 아주 그 저기 그 일반적인 일반 그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아주 그 소수잖아요. 일반, 소수. 목욕탕도 들어가면 쫓겨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신의 대표적인 바른 예가 이석훈 씨, 그다음에 권정열 씨, 박재범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남이사 몸에다 이레즈미를 새기건 피카츄를 새기건 뭘 새기건 본인의 자유인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우 문신 좀 쯧쯧쯧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장님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그런 분들의 그런 문신이 방장님 같은 분에게 PTSD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네, 것도 이해를 하는 위화감을 줬다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위화감을 느꼈는데 위화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위화감을 주게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말좀해도돼요근데저말 노래하는 코트님 있잖아요. 네네네. 문신이라는 게, 아 자유라는 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는 거잖아요, 원래. 당연하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는 의료 행위로 보잖아요, 대한민국 현행 법상에서. 그 위화감을 준다라는 것은 제가 좀 반박을 하자면은 위화감을 준다라는 게 위화감을 이제 여러분들 시카를 보고 나면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시칼을 보고 나서 뭔가 저 시칼로 나를 찔러 죽일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위화감을 느끼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칼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는 거죠. 그냥 낸 몸에다 문신을 했을 뿐이고 남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적이 없지만 왜 그걸 보고 내가 나한테 위화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위화감인가? 라는 거예요. 문신 자체만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일 수 없죠. 저는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고 뭐 그렇다고 할지언정 저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방장님 같은 경우는 시카를 한번 찔려 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정수님 재미없어요. 차정수 진짜 재미없고 저열하고 유치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말씀하세요. 코트님, 노래하는 코트님. 아, 저 하나 코트님. 권력이 얘기해주고 있죠. 문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무슨 얘기예요? 공권력이 무슨... 뭐 예컨대 직업군인 같은 경우도 조그만 타투라 하나라도 있으면 못 뽑고 경찰도 못 뽑고 아니 코튼이 옛날에... 그런 게 잘못됐다... 아 얘기 좀 합시다. 아 저 한마디만 할게요. 코튼이 옛날에 방송에서 이 문신한 여자들 거르신다고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아 그럼... 문담피 그리고 문담클이 있어요. 네. 문담 피클 뭐냐면 문신 담배 피어싱 저거 제가 얘기 좀 맞아 드릴까요? 맞아 드릴까요? 맞아 얘기 드릴까요? 맞아 얘기 드릴까요? 예 문담 피클이 있어요. 문신 담배 피어싱 클럽. 아 근데 이게 너무 유아틱한데 방장부터가 너무 저열한데. 근데 이게 대화가 되나? 근데 코트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문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꼭 일반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사고치는 공무원들 많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사고치고 공무원이 좀 뭔가 의욕적이지 않으니까 공무원 사고치고 공무원 나쁜 싶은 사람이다? 말씀은 뭐냐면 일반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네. 공무원들이 문신을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되는 기준 네, 적합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높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문신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위화감 조성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위화감 윤리를... 근데 그럼 그 법률이 있으면 그걸 한번 좀 예시를 그 가지고 와 보시겠어요? 증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코트님 하나 여쭤볼게. 우리가 그 무신증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딸배들 중에서도 신호를 잘 지키고 올바르게 하는 딸배도 있겠지만 우리가 딸배들을 볼 때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무신증들도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양아치 짓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쓰레기 거거든요. 짓을 하고 양아치 짓을 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 길거리 그거는 공감을 안 해요. 아 돌아다니다가 양아치 극소수는 멋있고 그리고 다 대다수는 쓰레기에다 문신한 양아치라고 폄하할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이사 문신을 하건 그거에 위화감을 느끼는 거는 그 문신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 사람이지 문신을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위화감을 느끼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신을 한 사람이. 근데 코트님은 문신한 여자 왜 걸러요? 아 제가 문신한 여자를 걸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문신을 했던 여자들 중에서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사유인 거죠. 문신을 한 여자를 만났는데 조금 행동이 좀 대바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신한 여자를 좀 걸른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로 나중에 문신을 한데 또 착한 여자를 또 만나봤어요. 그러니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문신은 크게 여자를 보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아니 썸 타는 자리에서 되게 행복한 그 순간에 신속히 우르르 몰려와서 옆자리에 앉는다. 그거를 피해를 안 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카페에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카페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신 국밥 육수충들이 와가지고 뭐 커피를 마셔. 근데 그들이 카페 내에서 에티켓을 지키면서 목소리 데시벨도 남들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다? 저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극소수이고 아, 극소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일부의 이야기죠. 그 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공권력도 공무원들 타투 있는 사람 안 뽑고 경찰도 타투 있는 사람 안 뽑고 이런 게 얘기해 주잖아요. 피해를 준다라는 걸. 공무원이 타투를 못 하는 이유. 그러면은 이게 사실 토미에 가깝거든요. 사실 이거 문신충에 대해서 문신 나쁜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토의에 가깝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문신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모두 다 나쁘면은 왜 문신을 하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타투이스트 엄청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이 씨발놈이 자꾸 말 막네 이 개새끼가. 죄송합니다. 족 같은 새끼야. 별로 씨발 영양가 없는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개새끼야. 예, 죄송합니다.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봐. 개새끼가 하세요. 족같잖아요. 모르세요. 가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게 두들부들거려요? 예. 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들부들거려요? 욕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까요? 아니요. 말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고 문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 토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렇다면은 문신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문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좀 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테두리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세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이제 좀 불법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뭔가 우리들이 빅데이터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인식 이미지가 생겼잖아요. 딸배처럼.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뭐 아티스트라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신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문신. 지금 담배 저 전담 빠는 저 씨발년 좀 어떻게 하세요? 예? 아니, 이 새끼야 뭐 천식 걸린 사람처럼 뭐 자꾸 빠는 것도 아니고 저 강장님. 네. 관리 안 해요? 아주 위생장갑 끼고 있어가지고. 전담 피는 새끼 한 번만 더 빠는 소리 들리면은 게이지 네. 보고 나서 바로 닉네임 말씀드릴게요. 네 코트님 이게 단순히 그 타투 자체가 자기 제 얘기 안 끝났어. 제 얘기 안 끝났는데 마저 딱 드리자면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을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자면 안 좋은 인식을 주는 그런 문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문신은 다 나쁘다라는 거는 너무 역겨워요. 토크온 하는 새끼들은 다 사회 밑바닥 쓰레기 병신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게 좋은데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없죠.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토크온 하는데 제가 뭐 밑바닥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코트님 있잖아요. 네네. 문신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네. 문신 자체가 시술 받는 게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받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발놈아 불법인 거 다 알아 이 개새끼야. 님이 딸병토처럼 불법원토 하세요. 왜 우그라세요? 아, 저녁약 먹어야 되니까 존나 아니 아까부터 같은 얘기를 자꾸 죄송한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헤이 구글 없죠. 알았어. 원래 제가 지금 약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지금 일단 좀 지금 곳불이 걸렸기 때문에 곳불 저녁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매매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죠. 좀 말하세요. 나쁘죠. 왜 나쁜데요? 불법이니까 나쁜 거잖아요. 성매매 안 맞아. 근데 성매매랑 여러분들 성매매랑 혹시 문신이랑 똑같은 곳으로 놓으면 안 되죠. 성매매 나쁘죠.
아니 여기서 성매매가 근데 다르게 보면 또 그래요. 성매매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에요. 네? 관광지 와가지고 성매매한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니까 속임주의에 의해서 나쁘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나쁘게 다들 대다수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이 되게 된다면 좋은 영향도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이 뭔가 그런 좋지 않은 환경과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안 좋게 돌아가는 그런 미디어 때문에 그래서 마사지 받으신 아니 그 뭐 내 개인적인 과오가 들춰내가지고 그런 걸로 무슨 죄의식 삼는 맹구 같은 사람 좀 강퇴 좀 해주세요. 아 말 좀 하자. 예? 에바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신을 하는 사람이 위화감을 조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했냐 위화감. 아 근데 방장님 방관리 안 하죠. 근데 방장님 채팅창도 좀 관리 좀 하고 방장님부터 좀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쵸. 방장님 보고 혐오감 느끼게 방장님도 문신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개소리 하는 새끼도 좀 강퇴를 좀 하시고 저 아까 목소리 자꾸 끊기는데 지금 어택 쳐맞고 있는 맹구도 좀 강퇴를 하시고. 맹구님이요? 네 잠시만요. 예예예 님 위에 있어요. 네 강퇴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기 말은 잘 듣는 저 밑에 있는 새끼들도 좀 아 그 15명 방 막으라니까 이 씨바 아 아니요 다수의 의견을 또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대화하는 사람은 아주 한정적이고 채팅창에서 개 뻘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 이걸 왜 방치시켜두냐는 얘기죠. 누가 말하니까 그렇게 예? 아니 계속 코스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아무튼 각설하고 무슨 위화감을 다른 사람 거지. 아니 각설하고 방금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조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무슨 거예요. 무슨 피해를 끼친다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아 그거는 좀 논리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님 논리대로라면 무섭게 생긴 사람도 또 길거리 나오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위화가 조성한 거니까 덩치도 키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님은 평생 집안에 있어야죠. 어시장 가가지고 중식도로 고등어 대가리 내리치고 있는 아줌마 보면 위화감 느끼세요? 목적과 의식이 다른 거예요. 자꾸 본인의 인식을 일반화 시키지 말라니까. 그럼 아니 근데 무섭게 사람은... 생긴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왜 안 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아, 홍반님도 불법이 아니에요. 손홍반님 자꾸 불법 얘기하시는데 네네. 타투를 타투를 시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지 받는 거는 불법이 받는 아니에요. 것도 불법입니다. 아니 불법 아니에요. 네, 제가 가져와 드릴게요. 네,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문신이 피해를 지금도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문신이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권력은 왜 문신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신을 몸에 새기지 말고 국민에 대한 어떤 보람감,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헌신을 몸에 새기라고. 그리고요 공무원은 일단 용모단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신뿐만 아니라 막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완전 무슨 아폴로 펌 해가지고 그지랄하고 다니면은 예 경고 먹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문신을 꼭 그런 이유로만 막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자기가 자기 이전에 국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아니 감장님, 감장님이 그러니까 직접 문신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문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신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많은 거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뭐 문신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신의 의미들이 하나하나 딱 나올 때 아 이런 의미로 문신을 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 어 나도 문신 한번 새겨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위협감을 주는 건 맞죠. 확실한 그런 건 니들이 위협감 쳐 느끼고 밖에 나오지 마 이 씨발놈들아 병신 새끼들아. 그딴 거 보고 씨발 뭐 위협감 느끼고 씨발. 아니 문신한 사람 가만히 있는구만. 자기 문신 드러내놓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개지랄 병들이야. 안경도 밖으로 있죠. 나가지 마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저기요 코트님 가령 문신하는 사람 중에 자기 진짜 내 가치관을 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이 소수고 뭐 문신이 극혐인 경우가 많다고 할지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예? 실제로 코트님 예 본인의 주관인 것이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레터링한 사람들 많은데 이게 뭐야 그러면 카르페 디엠이니 뭐 메멘토 모리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바로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아 뜻도 모르면서 그냥 다 적어도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좀 멋있어 보이고 좀 세 보이고 싶어서 문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님들이 극혐이라는 이유로 왜 억압하려고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다수가 갑자기 예? 좀 못생긴 사람들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밖에 못 다니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뭐 억압하려는 의미는 네, 없고 같은 선상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형님은 그러면은 수진이 네. 같은 여자애가 나비 문신을 갖고 오면은 그것도 쫄리시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억압하려는 충분 자체를 말을 하는 거니까 억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씨발 새끼도. 아니 그리고 문신이 뭐 수요가 있으니까 뭐 공급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성매매도 수요가 있고 도박도 수요가 있어요 님들아 그렇게 따지면 네 있죠. 문신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그런 걸 수요 공급을 따지고 있어요. 그쵸 일단 잘못된 게 네. 맞죠 불법이 아니 애초에 있으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따지는 것 자체 그럼 마약도 합법화하라 그러세요. 아 마약 맞네 그러죠. 와 진짜 그... 맞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게 맞는 네? 말이에요. 그거랑 어떻게 그게 틀린 다르죠. 말이에요. 아니 근데 코스님이 아니 저기 마약에 대해서 아니, 마약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문신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예요? 님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방장님이 문신을 봐봐 피해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피해 받았다고 말도 정신적 못하잖아. 정신적 피해 받았어요. 정신적 피해 그게 어떻게 정신적 피해가 피해를 받았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공감이 안 돼요. 막 몸이 떨리고 아니, 막 그러는데 그것도 피해 아니에요? 문신을 보고 나서 몸이 떨리고 그런 건 님의 문제지. 문신한 사람이 님 떨리라고 문신한 것도 아닌데 문신이 뭐 코지맘마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아주 그런 그 PTSD나 본인의 아주 트라우마 같은 걸로 문신은 나쁜 것이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문신이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니까요. 이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전에 네. 공권력이 모든 걸 얘기해 줬잖아요. 피해를 준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이거 카르페디엠 보고선 쫄아서 집 구석에서 튀어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아, 일신 우일신님. 근데 카르페디엠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일신 우일신님. 네. 님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건 맞죠. 그건 네. 맞죠. 극혐인 네.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네. 그래요. 술냄새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 예? 극혐이니까 나한테 그 술냄새만 맡아도 PTSD 오니까 어렸을 때 아빠한테 어? 술주정뱅이 아빠한테 학대당하던 기억 생각나서 술냄새만 맡아도 막 발작 일으키니까 술 먹은 사람들 다 술 못 먹게 해요? 술 먹고 밖에 못 다니게 해요? 왜 개인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문신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핍박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적인 그쵸. 사례가 아니라니까요. 광장님 얼굴에 있는 곰보도 누군가에게는 문신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광장님의 얼굴이 곰보 그 자체인데 네, 안 지워지거든요. 네. 근데 네. 문신한 사람들은 평생 본인이 물란하고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뚱나님. 몫이죠. 그들이 몫이죠 그거. 예? 닥치세요. 맞잖아요. 아니 님 지금 끊겨요. 님 디도스 당하고 있어요. 네, 네. 터미네이터 같아요. 네. 빨핑이세요? 저 아니에요. 님 맞다니까. 님만 빨핑이에요. 네. 터미네이터 같다고요. 그 네. 문신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저기 막 그 헐뜯을 생각하지 마시고 님들 자기 개발이나 하세요. 근데 아니요 헐뜯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얘기. 헐뜯는 거지 문신이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 그랬는데 뭘 병차 소리하고 있어. 저는 문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따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옳고 옳지 않고 그거 왜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그걸, 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충분히 따질 수 있다니까 몇 번. 그럼 님들은 그러면 그 주장을 한 사람은 옳게 살았어? 옳게만 살았어요? 옳게 살아서 지금 토크온에 있어요? 좀 닥치세요 뭐, 제발. 아, 근데 코트님은 월매도에서 근데 갑자기 토크온 아닌 사람들까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할 말이 없게 하시네.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어제도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긴 했는데 그게 문신보다 나쁜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깨달은 그 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일조한 것이죠. 아, 일산화탄소를 네, 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신 것이죠. 지금 앞서서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편적 가치에 타당한 것들이라면 문신 자체가 합법화 됐을 거고 보편적 가치가 뭔데요? 이런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정의해 보세요. 말 못하죠.
어, 대가리 씨발 든 것도 없으면서 보편적 가치니 뭐니 씨발 어려운 말 써가면서 어? 미사여구 써가면서 말을 하면 말을 잘해 보입니까? 아니 뭔진 아는데 본인 대가리 든 것도 없으면서 보편적 가치가 뭔데요? 그러니까 정의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진 보쌈 편육이나 드시고요. 개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뭔진 아는데 제발 혐오 어떤 대상을 혐오하고 어떤 특정인들, 예, 어떤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기 위한 방을 파가지고 혐오강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신한 사람들보다 더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뭐 안 한다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문신은 놔둘 수 있어야 돼요. 문신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일단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문신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 전제가 있는데 문신이 왜 불법이 아니에요? 문신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 문신이 왜 불법이 아니에요? 의사 면허가 아니에요. 그러면 님들은 그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가 있는데 의사 면허가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는데 의사 면허식이나 가지고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내요 님들아. 5만 원이 아니 지영이가 5천만 원 이런 거금을 처할 수 있는 제가 자체가 이건 형인데 이거 자체가 뭐 뭐라 하나 안 나오지. 아니 무슨 곧 있으면 토사장도 직업이라 그러겠네. 세금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 토사장은 먹튀도 하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저 뭐야 도박 그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 그 나라에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문신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영리 활동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그러면 문신헌터 하시라고요. 홍만이 근데 그거는 근데 그럼 문신헌터 하면 되겠네요. 아니, 진짜 시술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 사회가 아닌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신한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TV에 박재범도 출연 못하게 해야 되고 문신한 연예인들 출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 놈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새끼들이니까 방송국 놈들도 개새끼고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나라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우리나라가 불법 그 자체 아니에요? 어? 죄송한데 박재범 씨 방송국 나올 때 파스로 가리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근데 그걸 왜 가리고 나오겠어요? 전체 이용가니까 그거는 그렇겠죠. 홍만님이 그 근데 왜 문신이 전체 이용가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신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솔직히 게 대한민국 개병식 꼰대 국가라서 그런 거예요. 네, 유교 문신을 받는 거는 개병식 국가 맞죠 솔직히 우리나라 그렇죠. 담배도 모자이크하고 19세 영화 드라마에 네, 아니 잠깐 문신 받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네. 그러니까 문신이 그 그림이 약간 좀 더러운 약간 좀 그런 문신이거나 뭔가 성기 문신 막 그런 거 돼 있으면 당연히 가리는 게 맞지만 아 그냥 뭐 래퍼들이 한 그런 문신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일단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코트님이 아까 문신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네 말하면 안 되죠. 왜 시발 그렇게 따지면 아니 불법을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문신 자체 불법이기 때문에. 에이 또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은 아니죠. 이 논리가 맞죠. 다른 사람 문제 없어요. 불법이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성매매도 뭐라 하면 안 된다. 성매매는 사는 사람도 그럼 문제예요. 살인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까지 가시려고요? 아니요. 코트님의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논리로 따지면 살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문신? 문신 대충. 근데 살인이 수요가 있다는 표현이 맞나요? 문신을 하고 말고 자유 맞습니다. 맞는데 네, 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 그걸 다시 얘기해야 되네. 다들 인정하셨잖아요 잘못된 아니 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 뭐 읽어주시면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에 문신 가지고 뭐라고 하는 새끼들 대다수가 찐따 새끼들이에요. 그쵸 배틀그라운드일 네. 때는 캐릭터 문신으로 도배하면서 히퍼런 할 때 그냥 문신의 선수, 나인골란 이런 것만 쓰면서 예, 문신의 선수 문신이 그렇게 혐오스러우면 시발 뭐 축구선수 문신 있는 사람도 다 배쳐갈 거야? 그쵸 어? 그러고 살았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불법을 했으니까 거기 네이마르 죽어야 돼요. 아니 잘못된 직장 상사가 문신이 있어 아 시발 무슨 직장 상사 이 개새끼야 회사 때려친다 회사 때려쳐요? 예? 회사 자체를 못 들어가는데 뭔 때려쳐요. 좀 혐오할 걸 가지고 혐오해요 님들아. 아니 저희는 혐오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한 거죠. 불법이고 그게 혐오예요. 그게 혐오야. 혐오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뭐 문신하는 새끼들이 병신이나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일단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잘못된 걸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선택적 분노하고 선택적 혐오하는 이 새끼들이 존나 역겨운 게 토크온에서는 말을 잘해 근데 밖에 나가서 문신충 보고 아 뭐야 문신충 씨발
왜 나랑 같은 지하철 칸에 탔어? 씨발 문신충 새끼가. 아이 씨발 잉크 냄새. 아이 개 같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지랄하네, 병신. 네. 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방구석에 숨어서 이러는 거죠. 선택적 분노죠, 이게. 선분이죠, 선분. 절대 못하면서 문신한 사람들한테 가갖고,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인생을 대바르게 살았습니까? 할 수 있어요? 네. 못합니다. 바바바. 할 수 있어요. 해체. 저는 못합니다. 보편적인 가치라 그랬죠.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 왜 문신이 잘못됐네 어쩌네 하면서 내 쌍에서만 혐오하고 내 쌍에서만 그래요? 그럼 코트님은 이거 남녀 갈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남녀 갈등한 사람들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남녀 갈등하니까 정상인 사람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젊은 남녀들은 서로 사랑하기 바빠요 진짜로. 그럼 혹시 그쵸. 코트님은 문신 때문에 혐오감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별로요. 좀 문신하면 그냥 문신한 거고 그냥, 그냥, 그냥 그 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존중을 해줘요. 님들아 진짜 심각한 문신한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 그래서 문신한 사람 이꼬르 나쁜 사람 이게 병신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일반화요. 진짜,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문신이 대중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문신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어울리기 위해서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반전 매력인데요? 그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인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그쵸. 아 문신하니까 좀 뭔가 사람 좀 멋있어 보이네. 아 나도 좀 뭔가 운동해가지고 이두박근 야무지게 길러가지고 문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방정님이야 막 꼴값 된다고 되는 거죠. 방정님 같은 경우에 똥꾸냥 그저거리면서 배 똥 나와가지고 신발 새끼 토크하면서 에? 문신한 사람이 어쩌네 저쩌네 개지랄병 떠는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낫죠. 맞죠. 아니죠 아니죠 코트님 그거는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아 닥치세요 같은 부리면 닥치세요. 모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밖에서 막 밖에다 침 뱉고 담배 피고 눈가에 힘주고 다니는 데 보면은 다 문신 하나씩 있고 그리고 겨울에도 일반화에 오르죠.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화에 오르죠. 예. 네. 백설기님 같이 걸걸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다고 일반화의 오기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코트님. 코트님한테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예. 예를 들어서 이제 코트님이 이제 수원 인계동거리를 걸어가다가 예. 뒤에서 뒤통수를 개세게 친 거예요. 그 아, 사람이 문신이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 어떻게 이런 그 아주 그런 이상한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보통 사람들이 겪기 아주 희박한 아주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세요. 그걸 왜 그런 걸 예시로 드세요? 소동만이 경험담이니까요. 네, 많이 맞으시고요 그러면. 아 제가 그래서 많이 맞았거든요. 네. 이게 맞는데는 솔직히 막 이러면 안 되지만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다 있어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맞을 짓을 몰라 하네요. 저는요 네. 이런 토론보다는 네. 찐따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네. 토론보다 찐따는 죽여야 된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로부터 찐따가 세상을 망친다는 생각을 해요. 히틀러도 개 찐따 새끼였고요. 저 찐따 아니에요. 눈치 없고 아, 인지 능력 딸리고 왜요? 뭔가 공감 능력 딸리고 이런 새끼들 음침하고 음흉한 새끼들 싹 다 속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살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찐따가 세상을 망쳐요. 당장님 코트 좀 좀 강퇴를 시켜주세요. 왜 또 말하자마자 갑자기 강태를 정리하는데 왜 뜨끔해가지고 아니 진짜 총변하세요. 진짜 찐따가 세상 망친다고 생각해 저는 진짜로. 제로님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할 수 있어요. 왜 제로님 평생 한 번 태어났다고 찐따가 끝까지 찐따 아니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제로님 끝까지 있다 할 것 같긴 해요. 제로님 아무튼... 같은 분들은 문신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대추요. 문신 하려고요 이제. 네, 내 하러 가서 바로 가가지고. 예, 자 이제 또 이만 네, 끝내죠. 이만 끝내죠. 재미 없습니다. 예. 네가 뭔데? 어.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오랜만에 왔죠. 동성애 자방 얼마 없는데. 아 코트님. 예예. 아 되게 오랜만이시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요즘 좀 이렇게 되게 많이 상이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예. 아 전 동성애자분 중에서 가장 호감인 분이 이제 홍석천 형님. 예 이원일 홍석천 다니면서 그 유튜브 찍으러 다니고 이런 거 보면 홍석천 참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사람 좋죠 그분. 예예 예.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악의 구로. 홍석천 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뭐랄까. LGBT의 포문을 열었다.
오 맞죠. 예,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코트님 오늘은 되게 교양 있으시네. 저번에 조금 이상했었는데. 아니 님은 항상 교양이 없었던 거 같고요. 님 말투나 님 목소리 톤이나 님 정신 상태가 예 올바르지 못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니 그때 내가 운전면허 그거 가지고 어?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어? 우리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마요. 아, 본인이 먼저 시작해 주고요. 와 2,000명이라고 대박. 아 또 아니 동성애 자방에 모이면 다 뭐 합니까? 뭐 대화 주제는 남자 얘기. 일상적인 대화 나누는 거죠. 어떤 남자 얘기. 만났고 어떤 남자 좋아하고. 아 근데 커밍아웃을 다들 하신 건가요? 아니 왜 안 하셨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면 또 자기 좋아하는 줄 알죠. 아 주변에 있는 동성 나요. 친구들이 오오. 나는 눈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맞죠, 맞죠. 아니 딱히 안 해도 티 나요. 그렇긴 해. 딱 티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아니다. 님들이 뭐 모범적인 예시가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목소리 너무 좋다. 아 예, 근데 좀 불편하네요. 왜요? 말씀하시는 게. 아 그 술이나 드세요. 아 예. 왜 불편하세요? 그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도 님들이 불편한데요. 저희는 안 불편해요. 알겠습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뀔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전 10년째 지금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이도 게이지만 뭐 되게 여러 부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LGBT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오 공부 많이 하셨구나. 예 공부 좀 했어요. 근데 그 이제 크로스드레서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크로스드레서. 예 그냥 여자 옷을 입는 거를 즐겨하는 거죠. 어 여자 옷을 입고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처럼 여자 분장을 하는 것에 굉장히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예, 디시 인사이드 여장 갤러리에 또 많이 계시고. 어 맞아요. 크로스 드레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자를 좋아한대요. 말이 돼요? 그건 정체성이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정체성이 남자인데 여자 분장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성이랑 사귀고 이성애자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체성이 여자라서. 그럼 그거는 그냥 변태예요, 변태. 그냥 그럼 본인 성적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 여성 분장하고 막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런 놈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저 혹시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냐. 네 저희 기독교예요. 전 있었는데 죽었다고 봐요. 아 신은 죽었다? 네 있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죽었다. 아 언제 죽었죠? 아,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 죽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가리 정신 빠진 소리나 하니까 가자. 나는 진짜 게이분 중에서 진짜 멋있고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방장님 같은 분들이 게이라 게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을 안 좋게 만들어 떨어뜨리는 그런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지었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페미로 따지면 약간 베리나 같은 존재? 그게 님이에요. 토스님 말투부터가 개혁경 아시죠? 말투부터 역겨워요. 토스님 좀 바꾸세요. 방장님 아 근데 말투 가지고 진짜. 그러면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우리 방장님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린 적어도 막 강간하고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로 저기 원숭이 도창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아 모든 동성애자가 원숭이 도창에 걸렸다 이거는 그런 말 하셔도 돼요? 통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원숭이 도창의 90몇 프로가 동성애 방송하신 분이 이렇게 매너가 없어 교양도 없고 왜 이런 이유 이 얘기하니까 내려버리지?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하셔야지. 모든 동성애자가 A가 뭐 원숭이 도창 이런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와 미친 새끼야 여자 진짜 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코트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걸렸어 나. 그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 어 개빡치네 진짜. 아 한번 올려보자 이제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아니... 하겠어요 그렇지. 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98%가 동성과 관계에 의해서 생긴 건데. 네. 네.
이거에 근데, 대해서 근데요 얘기를 한 건데요. 동성 간의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죠. 님들이 그랬잖아요. 이성애자랑 갈라치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러셨어요. 모든 동성애자가 다 걸린 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는 강간하거나 그러진 않지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도 강간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돌 멤버끼리 잘 들었어요. 강간 예? 싸우려고 오셨으면은 나가서 다른 방에 싸우세요. 이 방에서는 뽑아 먹을 거 없을 거예요. 되게 나쁜 사람이네. 아니 진짜 나쁘다. 노래하는 코트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하셔도 방송 잘 하시면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개인가요? 다는 아니에요. 일반인도 있어요. 되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면서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 왜 굳이 동성애자를 이렇게 콘텐츠로 삼아가지고 하시려고 하세요 방송을? 그러니까. 개빡치네 진짜. 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뭐지? 그저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그게 왜 어 그 벽이다 벽. 진짜. 근데 일반화는 저 사람들이 했어. 아 이거 맞잖아. 내가 이성애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뭐 강간은 안 해요. 우리는 적어도 뭐 이렇게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착하고 이성애자들은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그런 확률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원숭이 도창을 예를 들고 온 건데. 이해가 안 가는구만. 누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님 들어오자마자 쪽지로 누가 시체놀이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지? 저랑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뭐, 방송을 틀었나 봐요. 울리는데. 뭔 소리야 이거? 방장님이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남관님 계세요? 네네 있습니다. 예 관리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아 네. 네네. 어 조용해졌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노래. 아 예 저 감기가 좀 아직 안 떨어지네요. 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 아니, 방이 좀 상당히 좀 조용하네요. 어 쪽지로 이렇게 왔는데 그 쪽지 왜 자꾸 읽으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오니까 읽죠. 남건님. 네네. 그 쪽지는 저랑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제가 뭐 그래요? 이렇게 뭐 그 쪽지 보내라고 정용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네. 그 쪽지는 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그럼 취소 버튼 누를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코트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는 고세수는 뭐예요? 이게 왜 누추한 거예요? 방장님이 누추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표현을. 이 방의 주체가 방장님이신데 방장님 듣기에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누추한 곳이라고 하기엔 누추한 곳이라기보다는 더러운 똥통에 가깝죠. 아, 웃자고 해본 말입니다. 예, 웃자고 해본 말이에요. 예. 방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되게 조용하네요. 12명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불러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모돌이님 대 안 하시고 이모티콘님 맨 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왜 그 다음 사람은 안 물어봐요? 네 이제 끝났거든요 사실. 네 끝났죠. 네 정리가 네. 됐기 때문에. 네 어디 네. 대구 사신다고요? 네네.
아, 대구 사는 몇 살이세요? 22살이요. 22살. 학생이십니까? 어?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아, 근데 2시 55분이면 이제 3시 5분 전인데 좀 야심한 시간인데 학교에서 좀 학업에 지장 가지 않아요? 토크는 이 시간까지 하고 하면은? 휴학했어요. 네. 어떤 사유로? 돈이 없어서요. 아, 돈 벌려고? 네. 학비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제가 알아서 냈는데요. 아, 근데 왜 말투가 싸가지가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냈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올리는 게 듣는 사람으로금 족같음을 자아내요. 그 말을 좀, 예? 톤을, 예? 씨발,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뭘 먹으면서 말을 하시네요. 아, 저분 저 족같으라고 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말랑카우 먹으면서. 기분 더러우라고. 이게 말하는 톤이 사람에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좀 따뜻하게 들릴 수가 있고 그런 건데 그쵸. 22살에 저 대구 사시는 여성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구 사시는데 사투리를 안 쓰시네. 근데 맹구님은 왜 자꾸 사투리에 집착을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대구를 산다고 굳이 사투리를 쓸 필요는 없죠. 요즘 대구 그 말 많던데. 어떤 걸로요?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던데 대구에서. 일반화 시키지 말고 지역비하하지 마세요. 스위 뚱남님 어디 출신이신지 모르겠지만 개병신 새끼야. 예. 네. 자 이런 건 초장에 없애야 됩니다. 예, 네, 초장에 없애야 되고 네.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네. 맞죠. 그 비행기 문 열은 그거 말하고. 아이고? 비행기 문 여는 오. 그것도 아이 진짜 아, 그런 거 같다. 일반화 시키십니까? 아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굴 안 보인다고 저렇게 입으로 똥 싸지르는 인간들 진짜 싹 다 모아다가 소각시켜야 돼요. 명통 하실래요? 찐따가 세상을 망치는 법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이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DNA의 문제예요. 다음의 문제죠. 예, 다음의 문제. 예, 당한 거죠, 사실. 예, 맞아요. 성욕 부산물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성욕에 의해서 원치 않는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났다. 그러면 감사함을 알고 남들의 삶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곧? 혐오만 부추기는 쓰레기 곧? 새끼.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음흉하게 익명에 의해서만 말할 수 있는 개병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그쵸. 나음당한 새끼라뇨. 저런 새끼들 이제 당모이통에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당모이가 되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인류애를 잃어가네요, 진짜. 저런 새끼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요? 어? 뭐야, 외광태. 광태해버리네. 김승민으로 어그로 끌지 마. 김승민으로 어그로 끌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고 그것도 하지 말고. 왜냐면 나는 이제 스트레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그때 그 근양님이시네. 아, 그때 그 코트님이신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님 저희 방송... 좋게 풀었잖아요. 좋게 봤죠. 근데 방송 내용은 편집된 거 봤는데 편집 안 됐어요. 그 원본 그대로고요. 풀 영상 그대로예요. 그 상당히 욕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남이 님에게 쏜 화살을 굳이 주워서 가슴에 처박으세요? 아, 이게 좋게 푼 사람이 하는 태도구나. 아니, 그건 님이 아니, 멧돼지 새끼 말씀을 휘둘겨 맞고 정신을 못 차려. 아, 죄송해요. 안 그럴게. 다른 방 갈 방도 없고. 안 그럴게요. 알겠어요. 어, 그냥 님 죄송해요. 아, 그만해요. 이제 그만 풀어요. 이제 그만. 아, 시끄러워. 멧돼지 새끼야. 야, 친구들께 싸우면 안 돼. 멈춰. 야, 야 자꾸 딴 방 와가지고 이 콘텐츠 살리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콘텐츠 하세요. 어, 친구들끼리 싸면 안 돼요. 멈춰.
담백하게 푸세요. 담백하게 풀어야지. 그래요. 그럼 그럼. 띠띠란 애들 다 따라왔네. 아, 좀 애벌레들 그만 좀 달고 다녀라. 아유. 방정. 근데 이거 또 싸우고 싶지 않다. 나갈래. 어떤지 한번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진짜요? 네, 뭐 어떤 부분이 진짜입니까? 안녕하세요. 저기 이민 왔어요. 어디서 이민 왔어요? 저 러시아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왔는데 어떤 부분이 진짜입니까? 안녕하세요. 코튼님 닥치세요. 인사를 안 받아주시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튼님. 예예. 예. 차례가 있잖아요. 아 근데 새로운 분들도 좀 이렇게 님께서 아우러 주셔야죠. 대기표 꽂고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물어봐 줄게요. 코트님 뭐 하는 진짜입니까? 예? 말을 똑바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진짜인가요? 뭐가 진짜라뇨? 진짜만 들어온나. 씨발아 진짜만 들어오랬잖아. 아 욕지거리야 씨발 찐따 새끼야 이 개새끼야. 병수 야. 같은 새끼가 얼굴 안 보인다고 씨발 너 욕하면 다냐? 뒤질래 너? 아니 존만한 새끼가 깝친. 오케이 나이스. 아 짜증나게 욕을 하네 병신 새끼가.